이렇게 너무 예쁘죠? 여기서 다 만든 겁니다. 저희가 수작업으로 진짜 조물딱조물딱 하나씩 다 만드니 화분 너무 예뻐요. 이런 거 이제 뭐가 될지 랜덤입니다. 대장님 이렇게 가마에서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 안에서 24시간이요? 네, 24시간. 24시간. 대장님 여기 보이는 항아리 형태로 된 거는 지금 경민반유 거예요? 네, 경민반유 맞습니다. 근데 이거 다 들어가도 지금 모자르다는 거죠? 네, 모자라죠. 아, 어떻게 손으로 이게 따라가는 게 한계가 있네 진짜. 저희 오늘 가마에 이제 불 뗍니다. 가마에 불 뗀다라고 표현하나요, 대장님? 네, 오늘은 이제 적재하고 적재. 예, 예. 적재. 다음에 아 이렇게 가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저 안에 넣어서 저걸 보고 가마라고 하는 거죠. 저기 안에 이제 옛날에는 장작불 땐 너구리 가마이고요. 요즘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스 가마? 예, 그렇죠. 가스 가마. 예전에 이제 그 너구리 가마에서 조금 이제 발전됐던 게 석유 가마. 아. 예, 석유 가마로 됐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좀 바뀐 게 이제 가스 가마. 아. 다 바뀌어서 지금 아마 거의 가스가마로다가 생산을 하는 게 아마 생산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저 안에 궁금해요, 대장님. 아. 저는 봤죠. 많이 공장을 네, 다 다녔으니까 네. 지금 열어볼 수 있어요? 네.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마가. 와, 이게 문도 다 돌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 돌로 되어 있고 짠. 요 안에 이제 들어가서 1200도가 넘는다 그랬죠? 1230도. 1230도. 어, 공기 흙이 자체에서 최고 적당한 온도까지 끌어올려서 하는 게 한 1230도. 아, 그게 항아리 굽는 가장 적합한 온도인 1230도까지 네. 이제 올려서 그 항아리 흙 자체의 기능이 변질이 돼서 아. 대장님 안 들려요. 여기 와서 말씀해 주세요. 아 이게 가스들이 여기로 다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 보죠, 불이? 네, 거기. 어... 아, 그 이상의 온도는 안 된다? 예, 그 흙의 이제 그 기능이 변질이 되기 시작해서 쉽게 얘기하면 흙 자체가 타버려요. 아,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옛날에는 너무 세게 돼서 타버린 항아리들을 던져놓으면 거기에다가 소금을 부어놨었다고. 안 깨지니까 네. 세게 구워져서. 네. 아 이게 네. 아주 세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그 온도 적정 온도를 찾아서 하기가 꽤 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거 이제 항아리 굽는 가마입니다. 여기로 오늘 들어가요. 이제 지금까지 이거 만들어서 건조하고 하는데 이제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 장마가 져서 더디 말라가지고 이제 기다렸고요. 근데다가 또 습을 먹은 거를 겉만 말랐다 그래서 우리가 넣어도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금 기다렸다가 요즘에 하루만 나온다는데 저희 이틀 걸린다고요, 대장님? 저는 이제 최대한 급하게 그 밥도 급하게 하면 설득이 네. 이 항아리 모든 흙돌도 마찬가지로다가 그런 현상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아. 최대한 조심해서 그리고 은근하게 해서 항아리가 좀 정상적이고 손상되지 않는 그런 항아리에 맞춰가지고 24시간 정도를 불을 뗍니다. 요즘은 가스값도 올라가지고 오히려 더 단축해서 떼고 온도도 그렇게 많이 안 올린다고들 하던데 거꾸로 지금 거꾸로 더 네. 오래 떼시고 세게 떼시고 지금 조금 아끼겠다고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제품이 나가서 저한테 돌아오는 게 그렇죠. 오히려 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해야받고. 적재를 한 다음에, 그럼 항아리가 들어간 다음에 이제 불을 켜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아, 이렇게 쌓는 거가 틈틈이 쌓는 이거 우리 반에요, 그쵸? 거치대. 와, 이거 완전 테트리스인데요? 테트리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서 하나 무너지면 완장창 다 무너지네요? 아무것도 다 무너진다기보다도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네. 여기가 이제 다 다치는 거죠. 아, 그래요? 그 옆에, 아, 따로따로. 따로따로 놨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지금 다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보시는 분들은 되게 불안해 할 수도 네. 요걸 보고 이제 적재라 있고. 그러고, 오늘 감아 재운다. 이게 이제 감아에 들어갈 거 재우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재워서 감아에 들어가면 24시간, 24시간. 24시간 두고, 오늘 들어갔다가 내일 일단 또 제대로 내일, 떼고, 내일 아이고. 이제 끝날 때, 내일 불 떼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나오는 거는 거의 24시간을 떼고 난 다음에 거의 하루를 식힌다고 보시면 될 그러니까 나와서 또 거예요. 시켜야 되고, 그러면 우리 거의 목요일 날 이제 발송이 되겠네요. 그쵸? 그쵸. 나 포장해서 나가는 거는 지금 포장 박스 열심히 저희 조립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저희 이렇게 지금 준비 과정, 그리고 궁금하시기도 할 테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과정 지금 하나하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적재하는 중입니다. 건조가 어느 정도 됐고, 공장 안에 보여지는 항아리들이 다 경민바늘 요번에 빚은 항아리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발 동동 굴러가면서 여태 말린 항아리들이고요.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부지런히 해서 지금 또 한쪽에서 계속 빚고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아지는 대로 순차적으로 배송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재해서 이제 가마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네,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돌리면서 가는 거구나. 저 가마 꼭대기에 안 닿을까요? 아슬아슬. 아슬아슬. 자. 파이팅. 으쌰으쌰. 가마에 들어가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드디어 해가 나서 잘 건조해서 이제 가마에 들어가서 24시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나올 텐데, 수요일날 나오면 건조가 돼서 이제 목요일날 여기서 출고가 되니까 어머님들은 금요일이나 그 다음 주에 이제 받아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마에서 이제 주말까지도 하루하루 계속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로 드리던 거, 이렇게 너무 예쁘죠? 여기서 다 만든 겁니다. 저희가 수작업으로 진짜 조물딱조물딱 하나씩 다 만든 이 화분 너무 예뻐요. 이런 거 이제 뭐가 될지 랜덤입니다. 미니 항아리 가는 데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화분으로 더 실용성 있고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이거 만든 거 직접 만든 걸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쁘죠?